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전문가 4인이 전망을 했네요.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데 한동훈 시간이 또 올까? 이렇게 해서 이런 중앙일보가 지금대로면은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한동훈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선거판에 내놓으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판세 분석을 해가 다 내놨습니다. D21 전문가 4인의 총선 결과 전망. 뭐 김대진, 조원 CNI 대표, 유성산 스토리닷 대표, 이준호 뭐 그래서 123석에서 132석, 148석에 153석 뭐 이렇게 예, 낸 거죠. 이걸 가만 제가 보고 있으면서 참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분이 이상돈님이 이제 글을 쓰신 거를 이병화 노르웨이 대사께서 이렇게 이제 올리셨습니다. 국정원이 살피겠지만 투표관리관 4인 날인 거부에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포기하지 않았다 보는 근거 정황 중 하나가 여론조사를 올렸다 내렸다 갖고 놀다가 선거 직전엔 그들이 원하는 값으로 만듭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소위 정치 농객들이 떠드는 것은 다 무일할 뿐 아니라 피리서에 춤추는 일을 돕는 짓입니다. 제 느낌과 동일합니다. 국정원이 살피겠지만 국정원이 뭘 살피겠습니까? 국정원은 전번에 한 일로 자기 소임을 다한 거죠. 국정원이 이름 이야기한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서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고 제3의 당소에서 이름들 사전투표 용지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고 선거 결과 얼마든지 만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조사 결과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다 그냥 뭉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들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강찬호 여러분들 의원이 여당이 매달릴 것은 민심뿐이다. 이것도 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뭐죠? 그냥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 이렇게 행해지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득표수하고 목표 득표수의 격차를 12,000표를 정도를 더 집어넣어야겠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실하게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38,000표 정도가 필요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에 37,771표 나머지는 거소투표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를 7.5%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38,000표 정도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뭐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실물 위조 투표지는 얼마나 어디서 투입했는지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마지막에 개표했을 때 여러분들 발표한 거하고 실물 투표지가 똑같았으니까 표를 투입했겠죠. 4박 5일 사이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사전투표 수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지 수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특정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를 표 더해 줄 거, 표 얹기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예측을 한다면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맨정신으로 대한민국 살기 힘듭니다. 아니 선거를 다 만들잖아 이렇게.
이런 칼럼니스트 하는 이야기 보면 민심이 그럼 민심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번에 A 선거구에 역대 선거를 보니까 우리 후보와 함께 3만 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확실히 저 정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5만 표가 필요하다. 그럼 2만 표 정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2만 표가 이러면 땅에 솟아나겠습니까? 하늘에 내리겠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제 사전투표를 몇 명인지 모르니까 발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2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2만 표를 전산조작으로 집어넣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결과지 않습니까?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2024년 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38,306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국민들은 사전투표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라고 발표 사전투표를 7.065%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8,306표를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전산조작으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가짜 이렇게 돌린 거 아닙니까? 이게 프로그램 돌렸네.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 11,311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11,311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뭐죠? 예, 사전투표율을 2.04% 이런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진짜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밝혀졌는데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를 몇 사람이 했는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이름들 진짜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왔는지 200명이 왔는지 다 모르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300명 400명을 발표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하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38,306표를 집어넣었네요.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집어넣은 겁니까? 37,771표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 관내는 없으니까 예, 거소선상투표에 535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두 장당 한 장씩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은 거 38,306개를 강서구의 20개 동에서 다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38,306표 어디 나왔냐? 이게 나와 있네요. 예,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26%인데 22.92%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7.65%만큼 부풀린 거 아닙니까? 7.65% 정도 부풀리니까 위조투표자 38,306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무도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무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선거 체제로 가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이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3만 표를 집었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 나경원 후보와 함께 12,000표 좀 집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좀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고 아침부터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좀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거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여러분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18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9,555표를 집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깁니까? 19,555표를 2018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진짜 가짜 4명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지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여러분들 그러면 19,555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게 나오네요 다. 예.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인데 19.27% 여러분들 뻥튀기를 해가지고 예. 3.84%를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위조투표지 19,555표를 만들어 그걸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사실이나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총선에 충남의 여러분들 차이값 모든 데서 표를 더해 줬으니까 한 군데도 여러분들 한 두 군데가 마이너스가 있네요. 2분의 1에 207승분의 1입니다. 미친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은 그냥 423대 제로입니다. 경기에 561대 제로 다 표를 423개 서울의 동에 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러니까 423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561개의 읍면동에 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61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뭐 그냥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표를 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전부가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대전도지사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예, 전부 다 합쳐가지고 1342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세종에 예,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큰 겁니다. 뭡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1342개 읍면동에 전부 다 표를 다 더해 준 겁니다. 즉 이렇게 다 더해 주는데 이긴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실상인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그냥 입을 다무기로 결정한 4월 10일 총선 그냥 결정된 겁니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입을 다무는 순간 그냥 본인이 용을 수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와가 보니까 이상하다 이야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지율이 원할 만큼 안 올 수가 없죠 뭐. 그냥 여론 만들고 여론에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선거 결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불편하게 여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실인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은 더불당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왜 백전백패할까? 왜 여러분들 백전백승할까?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게으른 겁니다. 어떻게 이런 1342대 제로라는 이야기는 2분의 1의 1342승인 겁니다. 1342번 공직선거를 해가지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이길 확률인 겁니다. 동전 하나 둘 셋 넷에 1342번을 던져가지고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런 미친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학 교육을 다 마치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동전을 1342개 던져가지고 모두 앞면이 나온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동전을 1342개를 순차적으로 던져가지고 어떻게 앞면만 다 나옵니까? 어떻게 뒷면만 다 나옵니까? 미친 일이죠. 그걸 신기하다 생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다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서울법대 여러분들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고생은 무자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병호 TV는 채널이 뭡니까? 탄압을 받아가지고 60만 넘는 여러분 구독자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영상이 뭐 1000명도 안 보는 영상도 많지 않습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할 만큼 나는 한 거고 4월 10일 총선도 분석해야 예,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번 4월 10일 총선도 무진장 무자비하게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또 안 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불쾌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뭐죠? 그렇게 얼굴 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